오늘은 플라투인과 인지 도메인 필승에 대해서 소리가 잘 들려요? 소리가 잘안 들리나 했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중간고사 시험을 쳤고 오늘 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클러스터링 그리고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이제 분류와 영상 패턴 인식을 다음 시간에 할 계획입니다.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 학습에서 풀려고 하는 여러 어떤 문제들 중에서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이 주어지지 않은데, 다만 이제 그 데이터의 특성을 보니까 어떤 다른 어떤 그 데이터들과 유사한 애들끼리 이렇게 묶음으로 모으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클러스터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응용 분야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는 영상의 픽셀들이 유사한 어떤 성질을 갖는 애들끼리 이제 묶다 보면은 결국 그 인접한 픽셀들이 서로 묶여서 영역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클러스터링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K-means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그로 머러티브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이제 아주 밑단에서부터 바텀업 방식으로 이렇게 서로 가장 가까운 데이터들끼리 서로 묶다 보면은 계속 묶어가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전체가 다 하나의 묶음으로 되겠죠. 이제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하이라키컬하게 계층적으로 클러스터링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 시프트 클러스터링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오늘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사전에 이게 몇 개의 클래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지 않고 유사한 애들끼리 서로 몇 개의 그룹으로 데이터 전체를 나누는 그 과정을 우리는 클러스터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데이터 그룹핑도 있고 어떤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있고 조금 전에 봤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풋으로 영상들이 쭉 들어오면 이 영상들을 서로 유사한 뭐 컬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혹은 뭐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오브젝트가 어떤 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혹은 또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링을 할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영상 안에 있는 픽셀들을 유사한 영역끼리 그룹핑을 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 될 거고요. 아니면 이제 뭐이 지도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그 피처가 유사한 나라끼리, 국가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룹핑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응용에 따라서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마 달라지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실제 어떤 피처 공간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원래 그 데이터일 수도 있고 뭐 그건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이 될 텐데 여기서는 이제 만약 2차원으로 표현되는 어떤 이미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의 각각의 X축, Y축, 디멘전 1, 디멘전 2에 대해서 값들을 이렇게 이제 이 피처 공간에다가 뿌려 보니까 대략 두 개의 클래스로 이렇게 그룹핑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있는 플러스 형태로 되어 있는 요 데이터들은 남자, 뭐 여기 있는 다이아몬드는 뭐 여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우리는 특정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이 주어지고 그 레이블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피처 공간상에서 같은 레이블끼리들은 아마 유사한 피처 데이터들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피처 공간상에서.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렇게 하죠. 이 문제를.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레코니션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저 동물이 뭐지? 하면 뭐 고양이다, 개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이미 있는 여러 개의 어떤 답 중에서 여러 어떤 클래스 중에서 혹은 카테고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처음 물을 때 이 개인지 고양이인지 둘 중에 뭐지?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저 동물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부적으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여러 클래스 중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그런 어떤 선택의 문제인데 일반적 인식되기에는 이게 저걸 보고 고양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제 레코니션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레코니션이 실제 구현상에서는 대부분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레이블이 주어지면 타겟 아웃풋이 주어지면, 그래서, 여기, 요 데이터는 남자, 요 데이터는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의 문제일 때는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인데, 레이블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이제 클러스터링 문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패턴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때는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주로 이제 머신 러닝에서 학습을 하게 되고 unsupervised learning은 데이터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데이터의 성질만 가지고 유사한 애들끼리 이렇게 묻기 때문에 바로 이게 unsupervised learning이다. 클러스터링은 그래서 대표적인 unsupervised learning의 문제 중에 하나가 클러스터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클러스터링은 근데 이게 이제 아무 정보도 없고 단지 피처 공간상에서 가까우면 우리는 이 데이터 두 개는 동일한 유사한 데이터다. 거리가 가깝다. 이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의 묶음으로 클러스터로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조금 더 이제 알고리즘하게 표현을 하면 인풋은 input sample.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제 sample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있는 모든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을 두고 컴퓨터가 이 사람은 남자다, 이 사람은 여자다 이렇게 만약에 구별하는 어떤 뇌신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하지 않죠. 결국은 학습을 한다는 것은 그 중에서 어떤 샘플된 전체 모집단이 아니고 그중에서 샘플된 데이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항상 인풋 샘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아웃풋은 그 샘플에 대해서 이 클러스터가 만약에 내가 세 개의 클러스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세 개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그 클러스터 개수는 주어질 수도 있고 뭐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의 셋으로 아웃풋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 아웃풋에서는 그 클러스터에 대해서 그 샘플들에서 요 샘플이 주어진 샘플에서 요 샘플은 클러스터 1번에 해당되고 얘는 클러스터 2번에 속해 있고 이렇게 각각의 섭 샘플들을 다 나눌 수도 있고 혹은 여기 있는 대표 피처 벡터 값을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처럼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요 센터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주면 얘는 이 클래스 1번이다. 얘는 클래스 2번이다.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추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느냐. 왜냐하면 우린 지금 이미 여기서 여기 있는 대표 값을 주고 얘가 클래스 1번이다. 얘가 클래스 2번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실제 샘플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으로 얘는 클래스 1인가 2인가 이건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가까우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가까우니까 아 얘는 클래스 2다 이렇게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풀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벡터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의 집합으로 줄수 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확률이 클래스 2일 확률이 요 센터에서는 제일 높고 갈수록 멀어지는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이게 지금 2차원인데 3차원으로 표현하면 아마 이런 형태로 확률값이 모든 이 XY에 있는 이 공간상에서 각 해당되는 위치가 클래스 2일 확률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으로 표현이 되겠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클래스 1번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의 피처가 있으면 요 점은 클래스 1 확률은 얼마? 클래스 2일 확률은 얼마? 이렇게 확률이 다 나올 거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확률 높은 뭐 클래스를 선택을 하면 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가장 가까운 샘플에 있는 그 레이벌을 우린 따르겠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 그러면 내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요 데이터가 어느 클래스에 해당되느냐라고 했을 때, 내하고 가장 가까운 샘플, 이 샘플이 여기 있어요. 요 샘플의 레이블이 클래스 1번이니까, 나도 클래스 1번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nearest neighbor classifier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도 상세히 배울 텐데. 아니면 만약에 이제 이거를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그이 클래스 1번과 클래스 2번 사이를 이 선으로 표현해서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밑쪽에 있으면 클래스 1번이고 위에 있으면 클래스 2번이다.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클러스터링 한다는 것은 추후에 클래시파이어를 설계할 때도 활용되는 거죠. 클래시파이어는 아까 얘기한 대로 클래시피케이션 자체가 레코니션하고 같은 문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레코니션을 우리가 만드는 거다. 그죠? 레코나이저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주어지면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링은 일반적으로 unsupervised learning 한다 했으니까 이 러닝을 거쳐가지고
디스조인트한 subset, 이 D에 대한 subset으로 D1은 뭐뭐뭐고 D2는 뭐시고 이렇게 해서 각각이 서로 클래스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항상 특정 클래스에만 해당되는 디스조인트한 서로 교집합이 없는 그런 subset으로 쭉 나눠가지고 두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것이 각각에 해당되는 DI에 속할 확률을 찾고 그 속할 확률이 가장 큰 값, probability가 큰 그 I를 찾으면 그러면 이게 바로 이 새로운 XNU가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아니까 우리 이제 이 클러스트에 대한 멤버십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러면 이게 우리가 클래시파이어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앞서 봤듯이 이런 클러스트링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미지에다가 픽셀의 값을 클러스트링을 하면 그 우리가 다른 말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은 이미지의 각 픽셀들을 어떤 미닝풀한 혹은 어떤 그 인식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유사한 어떤 그런 영역으로 이 나누는 작업을 우리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유사한 정보들로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표현됐으니까 이 영역은 뭐 호수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영역은 뭐 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건 구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추후에는 우리가 레이블링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찾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 항상 먼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은 컴퓨터 비전에서 우리 앞에서 봤던 클러스터링 문제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성질이라고 하는 것과 플러스 픽셀과 픽셀의 어떤 기하학적으로 얼마나 가까운가라고 하는 것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특수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연결성이 바로 픽셀과 픽셀이 이렇게 바로 이 바둑판에 있는 위아래 뭐 네 개의 어떤 연결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덟 방향으로 연결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연결성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 연결성에 따라서 이 연결을 그대로 붙여줄 것이냐 같은 클러스터면 붙이고 다른 클러스터면 끊고 하는 어떤 이런 어떤 엣지들을 읽고 끊고 하는 형태의 어떤 문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컷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 픽셀들을 우리가 다 노드라고 생각하고 그 픽셀과 픽셀 사이가 원래 연결성이 4 커넥티비티로 동서남북의 네 위치만 연결되어 있다. 혹은 이 여덟 개 방향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연결성을 두고 그 연결성에서 그것을 끊는 것이 더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인가 아니면 붙여놓는 것이 더 좋은가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그 영역을 찾아내는 어떤 그런 형태의 그래프 컷 문제로 볼 수 있어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그래서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중에 보면 이제 어떤 영역을 선택을 해서 그 영역에 해당되는 요 영역의 사각형 위치에 있는 요 엣지 부분은 우리가 백그라운드라고 보고 그 백그라운드와 많이 다른 어떤 영역 그걸 우리가 포그라운드라고 해가지고 포그라운드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뭐 그런 어플리케이션 툴이 있으면 이걸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죠. 요즘 최근에 아이폰에서 이미지에서 이런 어떤 포그라운드를 디텍션해서 뽑아내는 것을 자동으로 아예 영상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어디다가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면 자동으로 포그라운드 오브젝트만 딱 따가지고 거기 딱 붙이는 뭐 그런 형태의 툴이 만들어지죠. 이 안에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이 항상 그 안에 작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에서 얘가 기차다, 아니 여기 이제 선로 위를 달린다, 뭐 이런 어떤 뭔가 어떤 이미지를 보고 이미지 언더스탠딩을 하거나 혹은 씬의 어떤 상황들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이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픽셀 하나하나를 가지고 처리를 하기에는 그 픽셀이 너무나 다양하게 있고 그게 또 노이즈도 들어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같은 영역이라고 하는 세그멘테이션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주로 어떤 어떤 특정 그 하나의 픽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픽셀을 포함한 어떤 작은 영역 그걸 우리가 패치라고 하고 그 패치가 어디에 포함되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피치 공간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50x50에 각 해당되는 픽셀이 RGB 3의 컬러면 50x50x3이라고 하는 벡터 디멘션의 한 점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그 공간상에서 모든 어떤 이런 점들을 분포를 시키고 그걸 가지고 아까 봤던 그런 클러스터링 문제를 해결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영역들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서로 어떤 유사한 어떤 컨셉을 갖는 그러한 영역들을 서로 이렇게 합치고 어디까지를 우리가 이 기차 영역이라고 할 것인가 이런 걸 찾아갈 수 있겠죠. 혹은 아니면 이제 픽셀 하나하나를 다루는 건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 인접한 영역을 항상 어느 정도 사이즈의 면적이 되는 영역, 픽셀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표현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써서 그 다음 단계에서 세그멘테이션 할 때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표현 방법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슈퍼 픽셀이라고 그래요. 이 픽셀보다는 좀 더 덩치가 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픽셀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장점이면서 단점은 이걸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레귤러하게 이게 그리드로 가로 세로로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모양으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픽셀이. 근데 그러면 원래 이 오브젝트의 어떤 이 컨투어를 따라가면서 그 영역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영역을 따라가면서 이게 끊어지면서 대신에 하나의 어떤 그 영역이 항상 어느 정도 적절한 사이즈의 그런 블럽으로 구성이 되도록 하는 이런 어떤 표현이 슈퍼 픽셀 방법들이 많이 연구가 돼서 이걸 가지고 세그멘테이션 할 때는 어쨌든 이 슈퍼 픽셀 안에 있는 영역만큼은 서로 그 안에서는 끊기지 않고 이 슈퍼 픽셀과 슈퍼 픽셀 사이의 어떤 그 바운더리 영역으로만 이게 세그멘테이션의 바운더리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해결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슈퍼 픽셀 기반의 여러 가지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씬이 있는데 그 씬을 막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하다 보면 어느 기준에서 얘를 하나의 동일한 리전이라고 묶을 것인지 아니면 이걸 나눌 것인지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최대 많이 이렇게 나누다 보면 원래 세그멘테이션 한 것보다 더 많이 세그멘테이션 해서 오버 세그멘테이션 될 수도 있고 혹은 원래는 세그멘테이션 해서 나눠야 될 영역들이 머지를 하다 보면 너무 많이 이렇게 머지가 돼서 이렇게 작게 언더 세그멘테이션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오버 세그멘테이션과 언더 세그멘테이션 사이에 쭉 연결성이 어떤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어디를 선택해서 가장 정답지를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이라키컬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사용을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봐서는 전부 다 머지가 되고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이렇게 분리가 돼서 픽셀 레벨까지 나가는 그 픽셀과 이미지라고 하는 극단의 어떤 중간 영역에 우리가 적절한 영역을 우리 찾아서 그걸 우리가 이제 세그멘테이션 하는 뭐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쭉 상세하게 여러 가지 몇 가지 샘플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보겠는데 첫 번째가 K-means 클러스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자, K-means 알고리즘, 클러스팅 알고리즘은 K개의 클러스터로 데이터 샘플을 그룹핑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K-means 클러스팅 알고리즘은 핵심은 클러스터가 K계라고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데이터를 K개로 나누고 싶다. 뭐 3개로 나누고 싶다. 5개로 나누고 싶다. 이렇게 이제 K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인 알고리즘인데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 가지고 이니셜라이제이션 그 K개로 나눈다 했으니까 어떠한 방법이든 K개로 나눠요. 랜덤하게 그냥 K개로 막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효과적인 방법을 가지고 K개로 나눌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과정을 우리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K개로 나눴다고 쳐요. 그러면 그 K개로 나눈 그것의 평균값, 민값, 그 센터 값을 있겠죠. 그 센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가 그 센터 값에 가장 가까운 애들은 전부 거기에 속하는 것이다. 거기에 속하는 클러스터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이터들을 전부 다 그렇게 나눠요. K로 데이터 그룹핑을 하죠. 이게 굉장히 모호한 점이 없이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눴을 때 같은 해당되는 그 데이터 만약에 1번 클래스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럼 1번 클래스에 해당되는 가지고 다시 센터를 구해요. 그래서 센터 벡터를 다시 업데이트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걸 다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수렴할 때까지 굉장히 알고리즘이 단순해요. 자, 그래서 다시 자 이니셜라이제이션은 K개의 센터 벡터를 그냥 정해요. 랜덤하게 그냥 K개를 찍을 수도 있고 이 피처 스페이스 공간상에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선은 가장 단순한 방법은 랜덤하게 K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K개 클러스터의 센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우리가 이제 그 input 데이터, 샘플 xi가 있다면 n개, i가 1부터 n까지 xi가 있다면 그 xi가 mk하고 거리를 계산하죠. 여기서 말하는 거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거리라고 하는 걸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정의, 된 어떤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어떤 피처인데 사람의 피처를 보고 키가 얼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머리 헤어 컬러가 무엇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어피어런스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스크립터가 있겠죠. 그럼 그 디스크립터와 또 다른 디스크립터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걸 어떤 정의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건 다 무시하고 그냥 그 n 차원의 샘플 포인트 점이 있다면 그것의 어떤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그냥 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각각의 xi에 대해서 그 특정 xi가 k개의 mj 중에 어느 것이 가장 가까운가를 찾아서 그 가까운 j가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xi의 클래스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전체 모든 xi에 대해서 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1부터 k 중에, 특정한 어떤 k에 해당되는, ck에 해당되는 모든 xi, xj에 대해서 xj를 평균을 내가지고 그 센터점을 구해요. 이 센터점이라고 하는 걸 구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n 차원의 점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평균값을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새로운 k의 센터점이다 이렇게 센터 벡터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조금 전에 원래 있던 mk와 mk new 사이의 차이가 얼마 없다면 이제 어느 정도 수렴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MK와 MKU가 비슷하다면 단계 2에서 변화되는 게 없겠죠. 내가 원래 가장 가까운 애에 해당되는 애를 나는 그 클래스다 이렇게 각각의 샘플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변화가 없으면 더 이상 변화가 없이 계속 돌 거기 때문에 그냥 스탑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K
K-민족 클러스터링에서 이런 2차원의 초기 이니셜 스테이트에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랜덤하게 찍었는데 우연찮게도 파란 점과 빨간 점 이렇게 정했다고 쳐요. 그러면 2단계에서는 이 점이, 요 한 점이 빨간 점과 가까운지 파란 점 가까운지를 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거를 이렇게 이 점과 이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분되는 이러한 어떤 라인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이 거리와 이 거리 중에 이 거리에 더 가깝다. 그러면 여기에 속하니까 결국은 이 거리와 이 거리 같은 애를 찾다 보면 바로 이 직교하는 이 라인 상에로 바운더리를 나눌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나눈 게 오른쪽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 이 분리되는 것에 오른쪽에 있는 애를 플러스 빨간색, 이쪽에 있는 걸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레이블링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빨간색에 해당되는 센터점을 구하죠. 그래서 그 센터점이 바로 새로운 이 클래스 1번의 센터점이 되겠고, 여기 있는 파란색의 센터점을 다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요게 이트레이션 한 번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센터가. 근데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굉장히 변화가 많죠. 그래서 다시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반복할 때는 다시 여기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요곳에, 이거는 우리 2차원 상이 간단하니까 결국은 요 점과 요 점을 있는 라인의 법선으로 라인을 끄면 얘가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그럼 요 구분해가지고 다시 빨간색과 파란색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반복을 쭉 하다 보면 얘가 점차 이렇게 돼서 결국 어떤 특정한 형태로 수렴이 되게 되겠다. 이게 우리가 K-민족 클러스터링이에요. 그래서 K-민족 클러스터링은 구현하기 굉장히 쉽고 어떠한 복잡한 어떤 그 디멘션의 굉장히 하이 디멘션의 데이터라도 우리는 거리라고 하는 개념만 정확하게 디파인할 수 있다면 아주 빠르게 클러스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K-민족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돼요. 자, 그래서 선택된 어떤 클러스터의 퀄리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에 대한 어떤 센터점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애들을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잘 구분이 되는 어떤 의미의 쉐입이 있다면 굉장히 클러스터링이 잘 된다. 다만 이제 두 가지의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니셜 센터 벡터를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엉뚱하게 이게 계속 반복하면서 엉뚱한 데서 수렴이 되는 케이스가 아주 가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니셜 센터 벡터를 어떻게 줄 것인가가 전체 알고리즘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K라고 하는 값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클러스터로 나누겠다. 세 개의 클러스터로 나누겠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항상 K라고 하는 거 우리가 딱 주어져야 되는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이제 3차원이든 뭐 N차원의 어떤 데이터, 점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이게 K 브랜치로 하는 트리 형태로 이걸 다 공간을 나누고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또 그 안에를 또 K계의 브랜치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디그리가 K인 그런 트리로 만들어 가지고 빠르게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 찾아가는 뭐 그런 형태의 우리가 서치 트리를 만든다. P적 원상에서. 그럴 경우에는 이게 K가 딱 주어지죠. 그럴 때는 이게 K-민족 클러스터링이 아주 효과적이겠다. 자, 그래서 K-민족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통하고 나면 항상 얻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반복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RNI, RNI라고 하는 것은 바로 N번째 샘플과 J번째 이 센터 벡터와의 거리의 차이의
놓음을 구했을 때, 여기 거리죠. 이 거리에서 J가 바뀌는 경우에 가장 작은 값을 갖는 아음인 J에 해당되는 그 값이면 1이고 나머지는 0인 그런 RNI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RNI라고 하는 것이 벡터 행태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I번째 자 N번째 고 데이터가 이 K개 중에 여기는 1이고 나머지는 전부 0이라는 거죠. 이 말은 N번째 데이터가 I 클러스터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는 어떤 의미의 것이 일식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이런 어떤 매트릭스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RNI예요. 그리고 각각의 XN이라고 하는 요 모든 요 데이터 샘플 XN에 대해서 요 XN과 모든 센터 벡터 MI하고의 거리들 다 계산해 가지고 그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를 그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0으로 곱하고 그 해당되는 연결된 애들만 1로 하는 그런 어떤 매트릭스를 곱해 가지고 다 더한 값 이 J를 최소화하는 RNI가 뭐냐 그래서 만약에 RNI가 있다면 그러면 요 값을 최소화하는 MI가 뭐냐 이 두 가지 단계를 계속 한 번씩 교체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RNI와 MI가 둘 다 찾아야 되는 우리가 솔루션인데 한 단계에서는 MI를 고정시켜 놓고 RNI를 찾고 RNI를 고정시켜 놓고 MI를 찾고 이 두 가지를 그냥 사실 계속 반복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J 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값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 되겠다. 자, 그래서 각 이트레이션에서 우리가 센터 벡터 MI를 바꿔가는 거, 그 다음에 RNI, 그러니까 N번째 샘플이 I번째 클러스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 멤버십 매트릭스를 두 가지를 얘를 고정시켜 놓고 얘를 찾고 얘를 고정시켜 놓고 얘를 찾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하는 그런 문제다. 그러면서 J를 최소화하는 거죠. 계속 미니마이즈 해가는 건데 어느 순간 그 MI가 변화가 없으면 결국 RNI도 변화가 없을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렴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MI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하는가? 이 굉장히 복잡한 수식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내가 I번째 클러스터가 1인 값 그런 애들을 우린 전부 합쳐놓은 게 RNI예요. 그죠? 그런 애들에 해당되는 것만 1이고 나머지 전부 0이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I번째에 속하는 클러스터에 속하는 XN을 다 대가지고 N개로 그 값이 만약에 5개면 다 5로 나눈 거죠. 그게 평균이죠. 나머지는 전부 0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MI예요.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 그냥 표현하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설명한 걸 그냥 단순히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결국 더 이상 수렴이 안 된다는 말은 결국 J가 J 함수가 있는데 J 함수에서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고 내가 지금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 MI가 고정된 상태에서 MI 고정된 상태에서 우리는 MI 고정된 상태에서 RNI를 수정하고 RNI를 고정시켜 놓고 MI를 수정하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 공간이 J라고 하는, J라는 함수가 막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래서 얘가, 이 공간이 얘가 지금 굉장히 하이 디멘션에 여기가 MI에 해당되는 모든 것, 여기가 RNI에 해당되는 모든 애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찾다 보면은 내가 여기서 더 작은 값으로 찾아가서 여기에 딱 멈춰서 가장 미니멈 가서 찾는데 사실은 여기가 아니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여기인 이 전체 값이 J, J가 더 미니멈한 옵티멀한 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화를 어디서 하는가에 따라서 우연찮게 여기서 선택해가지고 여기가 가장 작은 값이야 해서 더 이상 수렴이 안 되는 여기로 멈추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어쨌든 이거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예요. J라고 하는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J라고 하는 값이 이트레이션 해가면서 값들을 하다 보면 계속 이제 값이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쯤 되면 더 이상 J 값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러면 그때 딱 멈추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니셜 센터 벡터를 어떻게 두는가에 따라서 항상 옵티마이제이션은 우리가 어떤 그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값이 이렇게 굉장히 고차원에서 어떤 함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가장 미니멈에 해당되는 값에 해당되는 그 파라메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항상 어느 위치에서 초기화해서 거기서부터 약간씩 변화해 가면서 수렴해 가면서 이트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많은 경우에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때는 항상 어디를 초기에 출발하는가라고 하는 이니셜 밸류에 따라서 이 값을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니셜 센터 벡터에 의존적이게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트레이션도 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 센터를 여기 두 개로 우연찮게 해줬다면은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바로 더 이상 이제 수렴해서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는 그래서 두 번 만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값을 찾는 그런 케이스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두면은 이것도 여러 번 반복을 쭉 해서 대략 다행히도 둘 다 어디에 두든 수렴은 됐는데 이거는 일곱 번의 이트레이션이 후에 이제 이렇게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이트레이션에도 이니셜 센터 벡터가 영향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K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가 있는데 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N 디그리의 혹은 K 디그리의 트리로 만든다. 서치 트리를 만든다 할 때는 K가 딱 픽스 되니까 그냥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원 데이터의 성질이 대략 한 3개로 나눠야 되는데 5개로 나누라 그러면 억지로 막 5개로 나누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와 태스크에 따라서 굉장히 의존적인데 그래서 우리는 K를 모를 경우에는 K를 좀 변화시켜 가면서 K가 3개라고 가정하고 해보고 4개라고 하고 해보고 뭐 5개라고 해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어떤 K에 대해서 한 후에 J값이 가장 옵티멀이 되는 그런 어떠면서 K가 작은 그러한 케이스를 찾아가지고 K를 찾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가장 효과적인 대체 방법으로는 계층적인 hierarchical clustering 방법을 쓰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이 샘플 이 데이터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센터를 00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00이라는 걸 기준으로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1로 되어 있는 1이라는 것은 X축으로도 시그마가 1이고 Y축으로도 시그마가 1인 그런 형태라고 돼서 뭐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샘플링을 해요. 그러면 요 가까이 있는 애들은 점들이 분포가 많고 멀리 갈수록 띄엄띄엄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뮤2는 3형이에요. 3형. 해당, 요즘. 3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또, 이런 형태의 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1.53. 1.53이니까, 1.53에 해당되는 2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어떤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 그런 형태의 샘플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답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 클러스터가 세 개예요. 세 개고 대략적으로는 이미 이런 형태의 데이터와 이런 형태의 데이터, 그다음 이런 형태의 데이터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데이터를 생성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다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300개의 샘플들을 각각 해당되는 대시마다 100개씩 해가지고 세 개의 클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K-민족 클러스터링으로 K가 3이라는 걸 알고 세 개를 랜덤하게 찍고 이트레이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파이널을 찾았어요. 에러가 거의 0이에요. 에러가 0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이미 이제 원래 데이터가 이세 개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에러를 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1처럼 K가 딱 주어졌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쓰면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바텀업으로 하는 애그로모러티브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몇 개의 익스클루시브한 섭셋으로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고 클러스터링을 작은 클러스터가 있고 작은 몇 개의 클러스터가 있고 그중에 또큰 클러스터가 있고 그 안에 또 작은 클러스터가 몇개 있고 그 안에 또 작은 클러스터 이렇게 계층적으로 표현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텀업 메소드라고 있어서 얘는 제일 밑에서부터 하나의 싱글 샘플이 하나의 클러스터다. 모든 것에 각각이 하나의 클러스터라고 보고 그중에서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를 또 머지를 하고 또 가까운 클러스터를 머지를 하고 물론 여기서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클러스터고 하나는 샘플인데 혹은 클러스터와 클러스터들 중에서 어디가 가깝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또 이슈가 되겠죠. 그러니까 센터를 두고 그 센터와 센터의 거리가 가까운 거를 우리는 두 개의 클러스터 가깝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의 클러스터 중에서 가장 가까운 애들 이또 가깝다면 이 전체가 클러스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도 서로 간에 가깝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뭐 이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결국은 n-1번 머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가 다 머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바텀업 방법이 있고 반대로 탑다운 방식은 어쨌든 이 전체를 가장 잘 나눌 수 있는 두 개로 딱 나눠요. 그 다음에 또그 해당되는 하나, 한 그룹을 또두 개로 나누죠. 또두개 나누고. 계속 그렇게 형식을 해가지고 2의 n-1 개만큼 쭉 나누는. 그렇게, 할수 있겠다. 그 중에 이제, 바텀업에 해당되는 애그로모러티브 하이러키컬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보면은 각각의 샘플 xi를 우리는 CI다. N개의 클러스터로 이렇게. 이건 뭐, 특별한 일 없이 XI를 CI라고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가능한 페어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N개가 있을 거니까 N 곱하기 N-1의 어떤 종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모든 페어에 대해서 두 클러스터의 가능한 페어에 대해서 D를 구해요. D를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이 XL과 XM 중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L을, 민 값을 이 거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클러스터가 있고, 이 C1 있고, 이 C2가 있으면,
C1의 이 샘플 가장 가까운, C2에 가장 가까운 애하고 C1에 가장 가까운 샘플, 이 두 개의 거리, 요거를 우리가 D에 C1과 C2라고 정의를 하겠다. 그냥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문제에 따라서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다른데, 그러면 가장 미니멈 디스턴스를 갖는 두 개의 클러스터 페어가 있으면 그거를 그냥 합치는 거죠. 하나로. 그리고 CJ와 CI와 CJ를 그 클러스터 풀에서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CIJ를 그 풀에다가 새로 집어넣고, 또 계속 반복하는 거. 알고리즘은 굉장히 쉬워요.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데이터의 위치를 우리가 1차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1, 3, 9, 1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요 거리를 우리가 디스턴스라고, 두 개 클러스터의 거리라고 하고, 그러면 예, A, B는 1이고, 거리가 2고, A, C는 8이고, B, C든 뭐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얘가 제일 가깝죠. 그럼 얘를 합쳐요. 그러면 거리가 1인 형태로, 그리고 2죠. 그러니까 요 2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얘가 이제 머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리가 3으로 하면 9하고 12하고 얘가 합쳐지겠죠. 그래서 디스턴스가 3인 기준으로 하면 얘가 합쳐지고 얘가 합쳐지죠. 그래서 요 시점에서 딱 끊으면 K가 2가 될 것이고, 더 내려가면 K가 3이고, 더 내려가면 K가 4고, 결국 이제 데이터가 4, 4개니까 처음에 K가 4에서 시작하겠죠. 그래서 계속 머지 해서 결국 올라가면 K가 1이 되겠죠. 이걸 이제 거꾸로 보면은 분류 체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에서 출발해가지고 두 개,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나눠지는 거죠. 쭉 내려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원할 때마다 K를 어디로 둘 것인가, 혹은 아니면 클러스터의 디스턴스가 어떤 시점에서 꺼내면 좋을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전략적인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K를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위로 한다고 하면 클러스터 디스턴스가 3일 때 여기까지 있는데, 여기서 그 위에 머지가 되려면 이 클러스터 디스턴스 6일 때 머지 되니까 이 간격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끊으면 어느 정도 어떤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운더리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머지 할 때 그 클러스터 디스턴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하는가? 최단 연결법이 아까 방금 봤던 이게 가장 가까운 애들을 하는 거고, 최장 연결법은 그 중에서 두 개의 클러스터에서 가장 먼 두 개를 거리라고 보고, 사실 이 두 개를 머지했을 때 가장 멀리 있는 두 아이덴티티가 가장 많이 싸우겠죠, 만약에. 그죠? 멀수록 우리가 많이 다툰다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룹핑을 할 때, 특히 우리가 그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머지를 한다고 했을 때, 클러스터링을 몇 개로 할 것인가 했을 때, 흔히들 이런 최장 연결법으로 많이 생각하죠. 여기에 가장 덜 친한 두 사람을 이렇게 합쳐 놓았을 때, 거기서 불화가 생기면, 우리가 이 클러스터 깨질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최장 연결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디스턴스를 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중심 연결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클러스터의 센터와 여기 있는 클러스터의 센터, 이 두 개의 센터 간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를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이제 뭐 평균 연결법 해서, CI에 해당되는 XI와 CJ에 포함되는 XJ들의 각각의 모든 점들의 평균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와드 방법이라고 해서, 뭐, 이런 복잡한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응용에 따라서 적절한 어떤 디스턴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그 클러스터의 개수라고 하는 걸 또 정의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바텀업부터 위로 쭉 올라가면서, 결국 모든 데이터 샘플의 개수,
클러스터를 각각의 하나의 클러스터로 해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클러스터의 개수부터 전체를 다 머지한 하나의 클러스터로만으로 이루어진 그 트리 상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example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파이썬의 패키지로, 이 클러스터, 하이라키 클러스터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덴드로그램, 아까 봤던 이게 우리가 덴드로그램이에요. 그래서, X를 average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linkage를 하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여기서, 만약에 세 개로 나누라 하면 눈에 띄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클러스터링 하는 방법 중에 민시프트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링을 우리가 아까 봤듯이 각각의 노드들을 노드라고 생각하고 픽셀들을 노드라고 하고 그 픽셀과 픽셀 사이의 연결성을 우리가 엣지라고 했을 때그 그래프라고 보고 그 그래프를 어디를 끊어야지 좋은가. 그러니까 안 끊었다면 그 해당되는 모든 노드들과 노드들 사이의 어떤 거리들을 그 하나의 그 세그멘테이션 영역의 에너지라고 보고 만약에 그 거리가 크면은 중간에 끊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끊어주는 그래프 컷 문제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처럼 이 클러스터링 문제로 해서 볼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가 민시프트라고 하는 방법으로 세그먼테이션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럼 민시프트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어떤 특정 컬러 스페이스로 모든 요 픽셀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이 픽셀 공간상의 점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근데 물론 완벽하게 두 개의 픽셀이 같은 컬러 데이터면 여기 컬러 공간상에서 두 점이 중복되게 표현이 되겠지만 약간씩 다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여기 꽉 몰려 있겠죠. 어떨 때는 그런 픽셀이 만약 여기 이 안에 분포에 없다면 이렇게 멀리 있을 것이고.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RGB 컬러 공간이 아니고, 이는 LUV라고 하는 고 컬러 공간 상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가, 인간이 컬러를 인식을 할 때, 이 빛의, 이 파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해당되는 파장에 따라서 얼마나 이렇게, 그, 반응의 강도가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리스폰스를 스펙트럼의 커브로 표현해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거기에 세 개의 어떤 센서가 있어서 세 개의 타입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 파장의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L, 미들, 숏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가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했죠. 근데 그걸 우리가 보니까 결국 이제 이게 RGB에 해당되는 것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RGB 삼원색을 쓰지만 어쨌든 그 컬러를 세 개의 어떤 요소로 표현을 하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다른 어떤 세 개의 값으로 표현을 할수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컬러 스페이스를. 그 중에 이제 LUV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분포를 표현을 하다 보면은 얘를 그 특정 그 영역에 따라서 그 컬러 공간의 특정 볼륨에 따라서 거기에 분포되는 픽셀의 개수. 그걸 우리가 분포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확률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컬러 공간상에서 이건 이제 픽셀 공간이고 이게 우리 컬러 공간상에서 어떤 픽셀 컬러가 가장 많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컬러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분포가 작고 이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이 확률 값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으로 PDF로.
자, 그러면 얘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꼭 산이라고 생각해 보면 산맥이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가장 높은 요 산이 있고, 옆에 이요 봉우리가 있는 요 산이 있고, 요 산이 있고,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그 땅에 있는 요 지점이 이 봉우리에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이 봉우리에서 온 건지를 선택만 할수 있으면 결국 이 칼라 공간을 이 영역과 이 영역으로 이렇게 두 개의 산이 합쳐진 것으로 해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개념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노란 영역, 이렇게 그린 영역, 뭐 레드 영역 이런 식으로 이제 칼라 공간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것을 이제 영상에서 확인해 보면 빠르게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할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럼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가, 빠르게. 그걸 우리가 이제 꼭 이거를 뒤집어가지고, 여러분이 뒤집어서, 얘가 제일 밑으로 내려가 있다. 생각해보면, 물을 여러분이 딱 떨어뜨렸을 때, 물이 흘러가는 아주 결국 여기에 보이겠죠. 근데 약간이라도 요 산으로 약간 넘어와서, 물을 떨어뜨리면 이게 뒤집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면 물이 열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에서 어떤 점들이 어떤 요 픽셀에 있는 이걸 우리가 피처 공상이니까 칼라를 피처 공상에서 어떤 요 점이 가장 이게 하수구로 내려가는 물줄기가 내려가는 요 점을 찾으면 요게 동일한 점으로 다 이렇게 내려가면 그 동일한, 얘들 전부 다 동일한 클러스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요걸로 딱 넘어가서 이쪽에 있는 점은 요 하수구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쪽으로 가면 요 클러스터고, 요쪽으로 가면 요 클러스터다.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를 나누자. 그럼 이제, 그럼 요걸 어떻게 찾는가? 여기서 내가 있는 요 위치에서, 나는 어느 꼭대기, 어느 산 꼭대기에서부터, 봉우리에서부터 나온 내 땅인가? 내요 점은 어느 산에 해당되는 영역인가? 라고 하는 걸 어떻게 빠르게 찾을까?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그곳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방법이 민 시프트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 갑자기 이제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소화하기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어쨌든 내가, 나와 XI라고 하는 그것과의 어떤 거리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 곧이곧대로 그 값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떤 H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고 그것을 어떤 K라고 하는 어떤 함수에 적용시켜가지고 거기에 나온 어떤 그 값, 그 값을 우리는 거리라고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K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우시안으로 쓴다면 가우시안 함수가 있는데 가우시안 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기 있는 분모는 variance고, 가우시안 함수에 이런 함수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얘가 원래 퍼져 있는 그러한 이제, 데이터 분포가 퍼져 있는 분포냐, 아니면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 분포냐에 따라서 이두 개가 두 개의 거리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요 점과의 어떤 거리라고 하는 개념과 여기서 요 점과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의 거리는 개념이 다르다 이거죠. 얘는 굉장히 요 센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점으로 인식될 확률이 높은데 얘는 굉장히 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옛날 여러분이 하면 수능 시험 쳤을 때 평균값이 있는데 그 평균에서 학생들이 전부 다 아니 한 50점에 쫙 몰려 있는데 어떤 학생이 60점 받은 애들은 엄청나게 잘하는 학생이죠, 그죠? 근데
아마 한 40점 받아내거든. 굉장히 못한 학생이. 왜냐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50점이 쫙 몰려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시험은 워낙 난이도가 많아서 쫙 퍼져 있어요. 그래서 한 10점 차이 나도 거의 약간 한 문제만 약간 틀려도 한 10점씩 차이 나는 그런 어떤 분포가 있으면 거기서는 10점 차이 나는 학생은 별로 많이 차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의 분포를 이 데이터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어떤 K라고 하는 커널 덴시티 펑션을 통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만약에 이제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이제 민시프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산꼭대기를 어떻게 찾아가는가를 보면 내가 어떤 점이 있어요. 현재 내가 지금 내점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했다고 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내 관심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로컬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region of interest라고 해서 영역을 정의를 하고 그 영역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것의 무게중심을 센터를 구해요. 그러면 여기는 점들이 많이 몰려있고 여기는 점들이 듬성듬성 있으니까 이거를 평균을 내면 당연히 이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져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50점, 51점, 그 다음에 40점. 50점과 40점 가지고 평균을 내면 45점이 평균이지만 50점 두 명과 40점 한명 가지고 평균을 내면 당연히 중간에서 50점을 더 가까이 가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점이 많이 분포된 쪽으로 얘가 무게중심이 옮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 원래 있던 평균이라고 하는 것과 방금 요 파란색 영역, 로컬한 영역에서의 평균 구한 이 평균, 이두 개가 이게 민두 개에 민이 시프트한다. 이걸 우리가 민 시프트 벡터라 그래요. 민이 이동한다. 이민 시프트 벡터를 통해서 새로운 민을 구하는 거죠. 그럼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 로컬한 영역에 대해서 또 센터를 구해요. 그래가지고 또민 시프트 벡터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얘를 옮겨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다 보면은 결국 어느 지점에선가, 어느 지점에선가 수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여기 봉우리라, 이거죠, 봉우리. 물론 여기서 이제, region of interest라고 하는 이 영역을 얼마나 크게 할 것인가. 얘를 작게 하잖아요? 작게 하면, 이게 산 봉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왜냐면 요 정도는 그냥 노이즈라 그래요. 그러려면 얘를, 만약 요 영역에서 굉장히 넓은 영역, 이만큼 넓은 영역으로 해야지 얘가 일로 이동, 이거 타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쭉 좁은 영역으로 하다 보면 결국 여기에서 빠져가지고 나는 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region of interest 영역을 얼마나 넓게 하는가, 좁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이 문제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할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냥 거리가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가우시안 펑션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의 거리를 측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X라고 하는 요 점과 그다음에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각각의 요 X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XI의 거리의 제곱을 이것의 H라고 하는 값으로 나눈 것을 가지고 G 가우시안 커널로 보내서 그거의 값과 각 XI 값, 요 하나의 샘플 하나하나하나에 대한 XI 값을 곱해가지고 다 더한 것과 그다음에 값 해당되는 것의 가우시안 값들을 다 더한 것. 실제로 얘를 우리가 1이라고 본다면 그냥 평균 낸 거죠. 그러니까 얘를 1로 보면 xi를 1을 다 더한 거니까 n개, 여기 총 개수 n개라면 n으로 나눈 거. 그래 평균 낸 거예요. 그 평균과 새로운 원래 있던 x와 뺀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가우시안 커널 공간상에서 우리가 정의를 하면
G라는 함수를 넣어서 새로운 min shift mx를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min shift clustering은 이렇게 커널이라고 하는 걸 미리 정하고 그 다음에 bandwidth 커널 density estim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커널과 bandwidth를 선택을 하고 bandwidth는 아까 봤듯이 그 interest 영역을 크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정 포인트에 대해서 윈도우의 센터를 두고 그것에 대한 그 서치 윈도우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민인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민 위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센터를 찾아서 계속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당되는 포인트가 어디까지 수렴되는가 해당되는 그 수렴된 위치 그게 나의 클러스터 레이블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점으로 수렴되는 애들이 쭉 모이면 걔들은 전부 다 같은 클러스터다. 이렇게 하는 것이 min shift clustering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문제로 보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서는 모든 픽셀 그래, 컬러 값이 똑같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머지 되는 건 아니고, 얘가 내 인접한 영역이 있으면 머지가 될 텐데, 동일한, 컬러라도 저 멀리 있으면 당연히 걔는 걔대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될 것이고, 얘는 얘대로 세그멘테이션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피처 공간상에서의 어떤 것과 실제 위치, 픽셀의 위치라고 하는 포지션이라고 하는 두 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거 우리가 민시프트로 세그멘테이션 하는 문제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어떤 영상이 있으면 이 영상을 민시프트 기법으로 세그멘테이션 하면 뭐 이렇게 되고 이 영상을 또 하면 이렇게 되고 나름 이제 이 세그멘테이션이 아주 잘 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민시프트에 대한 장점은 굉장히 일반화된 또 실용적인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전의 쉐입이나 어떤 넘버에 상관없이 잘 작동이 되고 또 아웃라이어 엉뚱한 애들이 중간중간 있어도 이 로버스트하게 세그멘테이션이 된다. 근데 이제 단점은 미리 커널의 사이즈를 우리가 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고차원의 어떤 피처 공간에서는 잘 작동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민시프트라고 하는 기법은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에서 세그멘테이션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우리가 활용이 돼요. 트래킹이나 클러스터링, 필터링 뭐 이런 데서도.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 K-민저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데이터 클러스터링 할 때도 쓰지만 이 퀀타이제이션, 이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데이터 여러분의 점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점수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시험 치고 나면 그레이드를 뭐 A, B, C 그룹핑하고 어디까지를 A 플러스, 어디까지 A 마이너스, 그다음에 B 플러스, B 마이너스 이렇게 나눌 것인가라고 할 때 많은 경우에 뭐 이런 비슷한 형태로 개념적으로는 써요. 그래서 이제 이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클러스터링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아니면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꿀 때도 일종의 이런 퀀타이제이션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보면은 이제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럼 또 그 세 개 중에 하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런 이 이제 세 개의 브랜치를 갖는 트리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어떤 피처가 있을 때 걔 피처가 어디에 속하는가라고 하는 걸 빠르게 찾을 때는 이런 하이라키컬하게 트리를부터 위에서부터 쫙쫙쫙 내려가면서 어느에 속하는지를 찾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또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찾고 이런 식의 이제 빠르게 서치 트리를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피처 퀀타이제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우리 K-민즈가 아주 효과적으로 많이 활용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 사진이 어디서 찍은 건가? 혹은 이거 가장 유사한 게 뭐냐? 이런 걸 찾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클러스링 되어 있으면 가장 그것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벡터와 가장 가까운 이 이미지와 가장 가까운 벡터 어딘가를 찾아서 그 이미지를 찾고 거기서 또 찾아서 결국 밑까지 내려가 보면 얘 이미지와 가장 가까운 애를 빠르게 찾는 거죠. 이 공간상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방법 중에 우리가 바텀업으로 해가지고 픽셀과 픽셀 간에 서로 간에 머지해 가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애글로머러티브 클러스터링 기법을 써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프 형태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우리가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오늘 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하는 기법, 이거는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레이블이 주어지지 않고 그냥 그 데이터의 특징만 가지고 유사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서로 이렇게 클러스터링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뤘고, 그것이 이제 이미지 컴퓨터 비전에서는 주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서 이런 클러스터링 기법을 쓴다라고 하는 정도로 해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